그래서 제가 거절할 때는 거절하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죠. 그리고 네. 이전 사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내 욕구도 소중하다 그렇죠.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건강한 자기 표현이 거절이다. 이렇게 생각해서 내 욕구 중심으로 거절하기 시작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저를 존중해줘요. 그리고 받아들여줘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착해야만 다른 사람들이 좋아한다라는 그 생각 자체 바뀌어야 되는 오히려 거예요. 의사를 분명하게 내가 좋고 싫고를 분명하게 밝힐 때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그렇죠. 다른 사람이 호감을 더 갖더라는 얘기죠. 그렇죠. 그래서 거절을 못해서 누적돼서 그게 폭발이 돼서 그게 아파서 병원에 가신 거잖아요. 맞습니다. 네. 그러니까 그것을 평소 때 관리를 잘하려면 거절을 잘해야 되겠네요. 그래서 여기서 거절의 정석 두 번째는 적절함입니다. 적절함. 아까는 진솔함이었다면 이번에는 네. 적절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. 적절함.